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실 종목은 JC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는 1379-50입니다. 자, JC케미칼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영상을 좀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좀 관심이 좀 많았던 기업이긴 해요. 이 기업이 자체가. 바이오디젤 관련해서도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이제 앞으로 바이오디젤을 제가 유심하게 보고 있는 그런 업종이긴 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기업에도 한번 이 바이오디젤 산업에도 한번 관심을,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핫하잖아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업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PER이 14배 수준이다. 14배 수준이다. 그리고 유통 비율이 53%인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 1683억 원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3천억 이하의 종목은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예외입니다. 3천억, 보통 이제 PR이 14배, 30배까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점점 올라갈 수 있다.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평가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인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꾸준하게 일단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매출 추정치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자체가 바이오디젤의 사용이 점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당 순이익이 간단하게만 보세요. 영업이익들. 여기 좀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났는데 아무래도 투자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EPS를 계산을 하면은 200에 600, 200, 500, 6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이번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번 연도 600으로 잡고 내년에는 한 700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600으로 잡고 700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주당 이익이 지금 7,520원짜리니까 지금 이번 연도 600으로 잡으면은 600원은 주당이 PER, EPS 자, 600원으로 잡으면은 지금 12배로 더 거의 막 낮아지겠죠. 이 상태에서 7,500원 부근으로 잡더라도 600원 좀 여기 보자. 영업이익이 1,500원에서 영업이익이 160억 원 정도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잖아요. 160억 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봤을 때 EPS가 6,640원 한 6조 650원으로 좀 잡을게요. 그럼 11배 가까이 좀 떨어집니다. 주가가 점점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긴 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알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산업이, 이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이 산업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원료 중에 바이오 디젤에 바이오 증류 등을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최초로 바이오 디젤 연속식 생산 공정을 자체 설계해서 뭐 등등등등등. 바이오 디젤 벙커CU 발전기에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증류 시험 보고 사감에서 뭐 등등등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 바이오 증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일 팜 플랜테이션 뭐 이런 부분들, 바이오 디젤이라고 팜 오일, 자 이런 부분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바이오 디젤이 어떤 건지, 자이 기사를 보니까 11일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내년 경유 속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3.5%로 인상을 한다. 자,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을 현재 3.5에서 3.5% 올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바이오디젤이랑 의무 비율, 좀 썩는 비율을 3.5%에서 3.5%로 좀 올린다 그러면 0.5% 정도의 산업이 좀 성장을 하겠다. 수요가 증가되겠다. 그런 부분들. 디젤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소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되고 있지만은, 디젤 같은 경우에는 확대되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바이오 디젤. 우리 탄소제로를 천명을 하면서, 공헌을 하면서, 바이오 디젤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자, 수송용 연료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 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규정한 규정이다. 아, 그렇다면 이 사업이 영위를 하고 있는 바이오 디젤에도 신재생 에너지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탄소제로라든가 우리 그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만 휘발유를 좀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디젤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디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박정희 시절 때부터 디젤 사용보다는 이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었고 우리 화학 업체들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서 휘발유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외국 같은 경우는 디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선박이라든가 이런 뭐 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디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우리나라만 특수적으로 휘발유를 좀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일단은 휘발유를 좀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바이오디젤 우리 디젤의 수요는 거의 좀 유지가 될것 같아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부분에서 디젤의 수요가 좀어어 우리 뭐랄까 수소 엔진 부분에서 트럭 같은 그런 화물차들의 수소 쪽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디젤차가 한 번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 비율을 좀 올리고 디젤의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수송용 경유 수송용 경유라든가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화는 신재생 에너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미국 정유사들은 원료 정제 시설을 디젤 바이오 생산 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땅 파서 기름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땅 파면은 우리 농사를 지으면은 바이오 디젤이 나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의 의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K 뉴딜,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우리 그 바이오 디젤이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11월 12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넷제로 선언을 했다. 친환경유 의무 비율을 3%에서 상향을 한 거다. 혼합 비율을 최대 5%로 올린다. 기름값 인상이 이어질 것 같다. 환경 부담금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뭐 가격이 높아질 수는 있죠.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를 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적절하게 유지가 될것 같아요. 기름값이 인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유가 기조가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유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유가 사용률이 원유의 사용률이 좀 떨어지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의 사용량은 유지가 될것 같다.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전기차의 사용률이 좀 올라가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디젤의 사용량 여기에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수급이 이렇게 디젤 바이오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이 좀 높아지면 여기서 살짝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디젤 같은 경우에서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뭐 가격 자체가 그렇게 뭐 올라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은 좀 되진 않습니다. 내년에 3.5% 선에서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종 5%까지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바이오디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수혜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 정유업계에서 경유보다 가격이 비싼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가격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원유 가격이 문제지 바이오디젤 가격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리터당 10원 이상 상승한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는 거지. 뭐 세금 줄임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환경 부담금으로 디젤에서 환경 부담금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바이오 디젤 확보를 하면서 환경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낮춰주면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안 마련, 산업통상지원부.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체계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탄소제로가 나오면서 저는 바로 이 종목을 딱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이 5%까지 2030년까지 좀 증가된다 그러면은 거의 뭐 수소차보다는 아니지만 수소의 사용량이랑 단기적으로 2030년도까지는 뭐 디젤의 사용량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5%만 증가된다 그래도 엄청나게 이렇게 매출 이익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너무 저렴하다. 그런 거에 비해서 성장성에 비해서는 너무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이 기업을 매수를 한다든가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제가 뭐 주가 조작을 한다든가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 기업을 제가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제가 바이오 연료 이런 쪽으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좀 바이오 디젤 쪽으로 친환경 에너지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자, 국내 폐자원인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를 약30% 정도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 자, 우리나라가 땅 파서 원료가 하나 원료 그 원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폐식용유라든가 우리 폐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바이오 디젤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들.
벙커 CU 대체해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연료를 평가를 받고 있다. 선박용 원료로도 사용도 검토되고 있으며, 보일러용 친환경 연료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디젤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이오 디젤의 혼합률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바이오 원료에서 청정 에너지를 조금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바이오 디젤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연료로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 바이오 디젤 혼합률 상승과 바이오 중류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가 예상돼서 좀 성장성 이 기업의 자체 성장성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혼합률이 39만 킬로리터, 혼합률이 2.0%였습니다. 근데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74만 리터. 근데 여기서 5%까지 증가를 한다 그러면 매출 자체 차이 이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2010년에서 2019년도 75만 리터 3.0%인데 여기서 5%까지 좀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된다는 부분들. 2019년도. 그리고 2030년까지 5%까지 증가된다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될 거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은 PER이 너무 싸다. 2020년도 우리 이번 연도 매출을 전망을 했을 때 2,100억 원가량까지만 나오더라도 2,100억 원, 뭐 2,200억 원, 2,100억 원까지만 나오더라도 추당 EPS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부분을 위치를 할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단기로 보다기보다는 혼합률이 좀 높아지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그만큼 또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 수소랑 전기차 이런 쪽으로 당연히 수혜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도 디젤의 그런 온실가스 감축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부분들 언젠가는 부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하나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0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 10,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수익 종목은 휴머시스,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왼쪽,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